수영체도 많이 예쁜데 수영 잘하세요? 우리 수영심의 완성 출신인데 아주 운동신경에 운자도 없으신 분입니다, 저기. 그래도 접영 다 하고 다이빙 부드럽게 잘 들어가고 해요. 실외 50m풀 계산한다고요? 충주? 야, 잠깐만. 이거는 잠깐만. 이건 저장해야겠다. 충주 삼원수영장? 와, 미쳤네. 성남 종합운동장? 나 성남 종합운동장 저저번 주인가 가가지고 우리 그 지인들끼리 프리다이빙 했어요. 너무 재밌어요. 아니, 그 눈을 왜 감아? 눈 떠! 눈 뜨고 들어가. 그게 안 되면 우리가 발가락 보고 들어가라고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 발가락을 계속 보고 들어가세요. 그럼 눈 뜨고 들어갈 거 아니야? 와, 아, 강사님이랑 회원들이랑 하고 친하면 너무 좋잖아. 그죠? 좋으면 좋지. 네, 보통 수영 강사들은 몰라, 바쁜가? 저도 약간 회원들이랑 이렇게 돈독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아, 돈독한가? 근데 밖에서 만나면 좀 돈독합니다. 수영장 안에서는 아 너무 바빠가지고 그렇다고 약간 루즈하게 하면 지루하니까 제일 싫어하는 게 지루한 거야. 가만히 서서 기다리는 거? 나 그거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20명으로 시작, 20명. 20명이 쳐서 이제 20명이 딱 갔다가 이제 오는 거야. 근데 앞에 한 5명에서 8명 먼저 올거 아니야? 먼저 와서 기다릴 거 아니야? 아직 저뒤 오고 있잖아. 그러면 요 앞에 도착하신 분들 중간까지 갔다 오라. 그래서 중간까지 갔다가 맨 뒤에 분들이 같이 오라 오게 해. 그래서 저는 기다리거나 지루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루하게 하면 어떡해? 지루하면 안 돼. 시간 강사는 흥이 안 와요. 그 시간 강사마다 달라. 근데 나도 시간 강사야. 가능한데 사람마다 좀 달라요. 스케줄이 많으신 강사님들은 또 사실 회식하기 좀 어려울 수 있어. 수저 30페이스 45초 사이클 하시죠. 내가 사이클 좀 올려봤다가 저번 주 라이브에 지금 마트에 가가지고 다 같이 내 페이스 지킬 거야? 45초 사이클 갈수 있어? 나만 갈 거잖아. 안 돼! 나는 무조건 출발이야. 초보는 엎드려서 들어가. 초보들이 하는 스타트 내가 보여줄게. 중급, 상급 다 합니다. 그냥 해. 하면 돼. 오, 저걸 어떻게 해? 돼! 된다고. 그러니까 빨리빨리 하자. 저는 난 그런 주의예요. 쉬워. 돼. 근데 빨리 안 되시는 분이 있고 빨리 잘 되시는 분이 있지. 그 차이지. 고민. 강사님이 한명한 명씩 봐주실 때 있잖아요. 저만 건너뛰어요. 한명한 명씩 잡아주시는데 본인을 건너뛴다. 그러면 우리 본인은 다른 분들보다 잘하는 겁니다. 무조건이에요. 나는 못하고 생각할 수 있지. 근데 나보다 다른 사람들이 더 최악인 거야. 그러니까 나 빼고 가르쳐주는 겁니다. 왜냐? 나까지 잡아줘서 안 그래도 나 잘하는데 다른 사람들 다 여기고 나 여긴데 나 잘해가지고 잡아줘서 나또 이렇게 되면은 다른 사람도 또 격차 벌어지고 막또 여러 가지 복잡해요. 보통 저도 그렇습니다. 잘하는 사람들 한명한명다 잡아주면 다 좋지. 근데 얘기를 해. 잡아주진 않지. 당신 뭐가 잘못됐고 당신 뭐가 돼. 1번? 안 돼. 이거 안 돼. 2번? 안 되고. 3번 뭐안 돼. 4번 뭐안 돼. 근데 디테일하게 잡아줄 때는 앞에 분들 죄송하지만 지금 뒤에가 난리인데 앞을 안 돼. 약간 그런 느낌이야. 우리 반에서는 강사님이 예쁜 회원만 잡아준다고? 설마. 예쁜데 수영을 잘 못했던 거 아니에요? 수영모자 쓰고 예쁜 사람들은 벗으면 더 이뻐요. 아 근데 진짜 회식 가잖아? 진짜 멋쟁이고 다들 예쁘고 멋있고 와 대단해. 저는 회식을 자주 하잖아요? 밖에 나가면 무조건 말 놉니다. 형, 누나, 동생, 오빠 무조건. 회식 한번 할때 일단은 말다 놔요. 나한테 놀아 그래. 수영장에서는 회원님이라고 꼭 얘기합니다. 존댓말 꼭 하고. 그런데 그게 한 5번, 10번 이상 되면은 회원님이라고 해도 그래도 우리끼리 약간 눈빛이나 약간 대화 같은 게 약간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약간 지인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수영장이라는 공간이 우리 반이라는 사람들이 내가 가르쳐 주긴 하지만 나는 이게 소중한 인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중한 인연이기 때문에 대충 하려고 하지 않아요. 수영을 내가 가르쳐주는 입장이지만 좀더 쉽고 좀더 재밌게 가르쳐주려고 하고 그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얘기도 하고 즐거운 얘기도 하고 시간 있을 때 캠핑장도 뭐 같이 가거나 술도 마시거나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그렇게 같이 이어가는 게 저는 제 철학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 카톡 보면은 형님 동생 뭐 누나들 하는 분들 제 수강생들 되게 많아요. 지금 가장 친하게 지내는 지인들 있잖아요. 그분들 다내그 수강생이었어. 근데 다 형들 누나들 동생들 해가지고 지금 뭐 놀러 가자 뭐 어쩐다 뭐술 마시자 막다 그래. 저는 그렇습니다. 소중한 인연이지. 우리 반은 내일 첫 회식. 와우. 와 재밌겠다. 재밌을 거예요. 좋은 날림. 우리 쌤물 밖에서 본 적이 없어요. 빠르게 퇴근을 하시거나 다른 수업으로 이동하실 수도 있어요. 회식은 누가 주도하는 거예요? 강사가 주도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데 내가 제일 잘할 것 같은데 내가 하지 않아. 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거기 있는 이제 반장님을 이렇게 딱 해가지고 회식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뭐 내가 하진 않아. 5분 늦게 들어와서 5분 빨리 끝낸 강사님도 있다고? 그러면 뭐야? 40분 수업이야? 우리 강사님 잘생겨서 회식하고 싶은데 아무도 안 나서. 그럼 청포대님이 나왔으면 됐네. 수다를 많이 해 선생님. 또 그러면 분위기가 너무 좋잖아. 보통 주후반들이 이런 반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내가 주후반 분위기 좋다는 거야. H호님 속지 마. 속으면 안 돼. 나보다 잘하는 것들을 하니까 더 멋있어 보이는 걸 수도 있어. 생체 탈 때 필기 공부 몇 달 하셨나요? 그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맨 처음에 생체를 볼 때 실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실기 하고 나서 바로 구슬 면접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연수를 들어갑니다. 그리고 연수가 끝나고 나서 마지막에 필기를 봐요. 연수가 뭐 한 열흘인가 뭐 2주인가? 난 경희대 갔는데 경희대 가서 계속 거기서 공부하고 이제 필기 시험 봤어. 맞아. 우린 그렇게 했어. 경희대로 2주 동안인가? 내가 그때 편의점 운영하고 있어가지고 내가 편의점 사장이니까 그거 간 거지. 일반 직장인은 못해요. 그거 9시 가서 5시에 끝나. 연수가. 그래서 연수는 정말 대학생들이나 아니면은 나 같은 자영업자들이나 가정하지 일반 사람들은 못합니다. 그리고 연수가 끝나고 나서 필기시험 봐. 필기시험 어디서 봤지? 한 체대에서 봤나? 기억이 안 나네. 그 몇 달 한 게 아니고 한 2-3주 뭐 한 달 했나? 저희 중급반은 눈빛이 달라요. 파리올림픽 나가시나요? 나 초급반한테 맨날 파리올림픽 얘기하는데 파리올림픽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자영 50m 대시 준비 돌돌님. 우리 반 선생님 그랬어요. 자기가 지적 안 하면 아무 문제 없는 거라고. 지적하면 지적하는 문제. 돌돌님 이건 맞습니다. 저도 이 말 되게 많이 해요. 지적을 안 하면 본인은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반에 비해서 잘하고 있는 거야. 그 잘하고 있는 사람들 지적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우리 쌤은 나한테만 지적하는데 그러면 얼른 바꾸셔야 돼. 그 지적받은 거 빨리 고쳐야 될 거 아니야. 파리올림픽 수영 보려고 테레비를 85인치를 바꾸셨다고? 우와 85인치 엄청 크잖아. 60대 중반입니다. 저병 4번 팔이 힘들어요. 어떤 근육을 해야 근육이 잘할까요? 수영은 당기고 미는 운동이기 때문에 당기는 운동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60대 중반이면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저병 4번 감면 힘들다는 건 제가 봤을 때는 근력보다는 손을 스트로크하는 방향이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눌러서 그렇다고 난 생각이 들어요. 뒤로 밀었다면 힘이 들지 않고 잘 나갔을 겁니다. 이건 60대 중반이 뭐 상관없어. 힘이랑 상관없습니다. 그 정도는. 이 정도는. 자유형 속도가 안 나가는 게 앞으로 발차기를 못한대요. 만약에 50m 29초가 안 나오면 이거는 그 명제가 그냥 잘못된 거예요. 자유형 속도가 안 나는 거 만약에 28초에서 27초로 안 내려가는데 발차기가 넌 잘못됐어 라고 지적할 수 있어. 그런데 자유형 50m 30초도 안 나오는데 발차기 지적한다? 이거는 아닌 거예요. 아니야. 25m는 몇 초 나와야 돼요? 뭐 15초 아래로 나와야지. 그래 30초 아래로 들어가든지 말든지 하지. 아 근데 기록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아, 또 기록 얘기하면 또 민감해져 사람들. 아 안 돼. 기룡이, 기룡이 하지 마. 이미 다들 민감해. 기룡이 미안해. 기룡 얘기 하지 마. 그만해. 기룡이. 아, 기룡 안 나오면 뭐 어때? 그냥 즐기면 되는 거지. 일단 HH호님 일단 토요일 날 와서 찍어 봅시다. 뭐가 안 되는지. 내가 뭘 어떻게 하는지 고민이 많잖아. 와서 찍어 봅시다. 보면 답 딱 나와. 그리고 제가 다 보내드리니까 보세요. 본인이 어떻게 하는지. 그러면은 아, 오케이. 내가 이렇게 하고 있구만. 바로 답이 딱 나올 겁니다.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와 오면 돼. 신구진이 수영심을 완성. 와 연령대가 어떻게 되나요? 나야 모르지. 얘 작년에 했을 때는 진짜 다양했어요. 20대도 있었고 30대도 있고 40대도 있었고 50대 있었어요. 어떤 기수는 40-50대가 많고 어떤 기수는 30-40대가 많고 20대도 있지. 20대도 있었는데 많다고 얘기할 수 없고 50대 많았어요. 50대 많고 60대도 조금 있었고. 스타트 걱정돼요. 자유형 5일 만에 할 정도로 둔해서 쌤 복장 탈 시간. 아 괜찮아요. 괜찮아. 여러 가지를 할 건데 그 중에서 다 안 돼도 괜찮아. 하나만 이렇게 나만 만족하면 돼. 내 만족이 아니고 본인만 만족하면 됩니다. 아 저는 물론 만족 안 하지. 모든 사람들한테 만족을 하지 않아 저는. 그런데 본인만 만족하고 가면 되니까. 이제부터 우리 로맨틱 스윙 네이버 카페 내가 활동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또 요즘에 활동을 열심히 안 해가지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활동을 좀 열심히 하고 좀 답글도 달아드리고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도 이제 유튜브 댓글도 좋아요 누를 거예요. 활동을 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맨틱 스윙.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시고 내일 시험 꼭 가시고.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든! 롤링 하지마 그냥 팔 피고 당기면 잘 됩니다. 그냥
그, 왜 롤링 하지 말라고 하냐면, 사람들이 뭐 글라이딩이나 롤링을 잘하면 수영을 잘 나가는 걸로 착각했단 말이야. 근데 숨을 쉬려면 롤링을 안 할 수가 없거든. 이게 좀 자연스럽게 됩니다.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 있지. 여기는 롤링하는데 골반은 롤링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지. 이거는 롤링이 잘 안 된 거잖아. 이렇게 돼야 잘 되는 건데, 롤링이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문제가 되겠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자연스럽게 롤링이 된단 말이야. 그런데 롤링을 잘하고 글라이딩을 잘해서 수영을 잘한다? 아니야. 그냥 무겁게 땡기면 잘 돼. 근데 자꾸 뭐 롤링 글라이딩을 하니까 사람들 더 헷갈리는 거야. 롤링이랑 글라이딩 하느냐고 이거 구부러졌는데 이것도 모르고 일단 계속 하니까 이게 잘 고쳐지기 힘든 거 아니야. 피규 땡기세요. 피규 땡겨. 그럼 잘 돼. 할 때 몸을 들어 올리는데 많이 돌리는 게 낫나요? 최대한 안 올라오는 게 낫나요? 혼자 많이 되는 게 있어서 너무 안 올라오더라고요. 모든 수영 선수는 평영할 때 상체가 모든이라고 하면 또 뭐라고 댓글 들어오지? 열의 아홉의 수영 선수가 평영할 때 상체를 많이 올립니다. 일반적으로 평영할 때 상체를 많이 올리면 저 사람은 평영을 잘한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평영을 처음 배우는 초보자들은 평영 상체를 올리지 않아요. 그래서 초보자들이 하는 평영, 상체를 올리지 않는 평영입니다. 맞죠? 상급자들, 즉 선수들이 하는 평영은 상체를 많이 올리는 평영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걸 선택해야 됩니까? 잘 나가는 것 둘째치고 폼을 보자고. 선수들이 하는 거를 따라하려고 하는 게 더 멋있고 좋지 않아요? 그게 더 잘해 보이는 거니까. 맞죠? 상체를 안 올린다? 초급평형이랑 다른 게 뭡니까? 속도 빼고. 그래서 상체를 많이 올려야 됩니다. 키판 잡고 자영 받치기 너무 힘들어요. 아, 키판 잡고 자영 받치기 원래 힘듭니다. 탄산수영장 좋다면서. 탄천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2m라면서요. 와, 너무 좋지. 성남도 좋아요. 나 성남 사람이잖아. 나 성남시야. 성남시 사람이야.